지금 싱가포르에서 막 도착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짐이 이렇게 있고요. 2주 동안 집을 비웠어가지고 좀 먼지도 많이 쌓이기도 했고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 이런. 저는 씻고 왔고요. 빨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비행기에서 잠을 진짜 못 자가지고 이번에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뭔가 또 밤에 못 자면은 힘드니까 고민이긴 한데 일단 천천히 생각해 봐요. 제가 집을 2주 동안 비웠다 보니까 좀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아예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놓여요. 이불 빨래도 하고. 확실히 이제 저만의 공간, 제 집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진짜로. 왜냐면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제 저는 싱가포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따로 사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서 잠깐 지냈었는데 확실히 그래도 자기 집이 가장 편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까 내려가서 편의점에서 김치제 유부초밥 사왔어요. 짜잔. 좀 이따가 먹으려고. 지금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고프네. 아, 빨래 개고 저기 택배들 먼저 뜯어야겠다. 제가 뭘좀 시켰거든요. 같이 뜯으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그 크림 이거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림을 주문했고요, 쿠팡에서. 아, 이거는 링라이트. 이제 촬영할 때 링라이트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밑에 보면 커피 머신을 샀는데요. 커피 받을 때 필요한 유리잔. 너무 귀엽죠? 요거는 이제 뭐 빵에 잼이나 크림치즈 이런 거 발라 먹을 때 쓰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마실 때 받침대 이런 거. 엥? 내가 이 색깔로 주문했나? 왜 초록색이 왔지? 내가 주문한 색상이 아닌데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오, 깜짝이야. 아, 이렇게 또 주셨네요. 대박. 발매트. 귀엽죠? 체크무늬. 귀엽다. 드디어 마지막. 오, 예쁜데? 화장품 정리대. 여기다가 향수를 놔둘까봐요. 오케이. 택배 언박싱 끝. 너무 많다. 아, 이것도 샀어요. 접시랑 소스통. 끝! 진짜 끝. 짜잔. 어때요? 이거 트레이 와가지고 향수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좀더 깔끔하지 않나요? 요런 느낌? 괜찮나요? 깔끔하게? 이참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들이에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딥티크, 얘는 오로지고 얘는 플레르 듀포인데 요거 냄새 진짜 좋아가지고 절반이나 사용했고요. 원래 제가 맨 처음에 사용하던 향수는 요거 르라보의 Another 13. 2021년에 싱가포르에서 샀는데요.
다 썼어요. 진짜 바닥 아주 조금 남기고 거의 다 써가지고. 근데 리필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바디스프레이인데 저는 이거 샤워하고 딱 뿌리면 너무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메종 마르젤라 레이지 선데이 모닝. 이것도 냄새 좋아요. 약간 포근한데 약간 달달한 그런 냄새이고요. 이거는 제일 최근에 산 거거든요. 샤넬. 또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이렇게. 샤넬 향수들을 다 맡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거는 얘는 이제 조그매가지고 얘는 오로즈 달달한 로즈 향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은은한 로즈 향이라서 얘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들을 소개해봤습니다. 한 2시간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확실히 비행기에서 못 자니까 눕자마자 바로 기절. 그 제가 아까 전에 구겨졌다 했잖아요. 다시 펴가지고. 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야. 와 솔직히 아직도 졸린데 지금 여기서 더 자면 아예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 저녁에. 적당히 자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 맛있어. 아 요즘에 넷플릭스나 그런 거 재밌는 거 있으면 보고 싶은데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 이거 봤어? 너 넷플릭스에서 봤어? 하면 다 못 봤거든요. 아무도 못 봤거든요. 아니 그게 뭐야?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 재밌는 넷플릭스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